들리는 대로 요리하라. ASMR 초리 쿠킹쇼 매기의 키친. 오늘 그야말로 대결을 펼칠 분들은 1대1 대결입니다. 예. 거의 일당 백이죠. 태권 트롯맨 나태주 그리고 트롯 프린스 김소창. 아, 근데 저희 4개 키친, 이제 소문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ASMR, 레시피를 소리로만 듣고 요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트로트라든지 워낙에 이제 흥과 끼는 넘치시는데, 요리는 어떻습니까, 두 분이? 요즘도 즉석식품이 굉장히 좀 잘 나오네요. 그냥 돌려서 땡! 그래서 우리 식당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즉석식품만 먹어? 건강에도 안 좋게. 아니, 수찬이는 주방에 안 가는 걸로 이미 유명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가, 주방에. 에이, 안 가잖아. 아니, 요즘은 어머니 팬들이, 누나 팬들이 다 반찬이나 이렇게 먹을 거를 다 집으로 팬들이 보내주시잖아요. 정말요? 맞아요. 막 그 해산물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많이 섞여주시고. 물 같은 거. 비슷하네. 그렇다면 나태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노래를 막 공중에서 부르다 보니까 팬들이 당 떨어진다고. 노래를 공중에서 부르다. 당 떨어진다고 초콜릿, 사탕 이런 것밖에 안 좋아요. 그 초콜릿 그 유통기한 조금 남았으면 저한테 좀 넘기셔도 돼요.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 드니까 당 떨어지더라고요. 저 홍석천 심사위원님, 뭐 이렇게 자꾸 주워 드시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풀었잖아요. 아, 정말 진절머리다 정말. 너 이 자리 관둬. 할 사람 많아. 알았어요, 알았어. 수찬이 이리 와, 수찬이. 네개 키친 진행을 맡게 된 김수찬입니다. 명수찬이 비자 다 뜯어먹지 않은 고충이 여자. 네개 키친 멘트도 척척이야. 네. 아, 이게 우리가 정신을 잠깐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긴장하시죠. 예. 아, 근데 두 분이 진짜 워낙에 지금 멘트 치고 오는 것도 대단하신데 나름의 필살기가 좀 있으실까요? 힌트 같은 게 필요하면 예, 예.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개인기 적극하냐. 저 네. 개인기 뭐 오락기 수준이거든요. 오락기 보면은 코인만 몇백 개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나 코인만 바로 나옵니다. 주현미. 희미한 눈빛 사이로 어나스티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남진. 그렇죠. 오늘도 내기의 키친. 세계적인 키친이 될 수 있도록 설찬이 배지하겠습니다. 박수께 쳐봤죠. 지금 거의 뭐 힌트 두 개 날린 셈 친 거야. 힌트 두 개 날린 거야. 뭐 하는 거야? 가볍게 날렸어. 못 보는데 뭐 한 거야? 딴 거 해야 돼. 야, 대단하다. 주크박스야, 진짜. 대단하죠. 틀면 나오네, 바로. 나태주 씨도 승부욕이 장난 아닙니다. 그치, 다리 힘든 거. 야, 힘들어. 그래. 그렇죠. 저처럼 양재주. 오늘의 각오를, 노래를 짧게 한번 좀 들려주신다면요? 수찬이 가라, 수찬이 가라, 오늘은 나의 것. 와. 오늘이 태주 우승의 날. 나태주 100점! 와. 나태주. 잘 가라, 우승은 잊어라. 끝까지 껏 우승 내가 다 할 테니. 와. 야. 야, 김수찬도 100점. 와. 후끈 달아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ASMR 레시피에 관한 추리력도 두 분이 남다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바다 적을 네. 준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SMR 레시피. 아, 바로 이제 듣나? 플레이! 아~ 뭐야? 너무 간단한. 요건 간단하면서도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이거 약간 힌트, 이것도 힌트인가? 지금 재료는 저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자, 이제 나옵니다. 바다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썰고 있어요? 나무 써나? 다들 여기서부터 네. 당황해. 팔았나? 이게 식재료마다 써는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의 중요한 재료예요. 자, 김수찬 씨 지금 멘붕이 왔고요. 이게 길을 한번 잃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맞아요. 요건 불 켜는 소리예요. 요건 불 켜는 소리예요. 난타 아니에요. 다들 난타 공연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가 아직 요리하지도 않았어요. 아, 이제 요리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해요. 김찬 조용해. 야, 이게 이거는 좀 어렵다.
요리 자체는 간단한데 소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소리가 많이 시끄럽지 않은 소리라. 맞아요, 맞아요. 이건 불 켜는 소리예요. 아, 뭐가 올라가죠, 지금. 예. 나태주 씨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아, 참. 비 오는 소리인가, 아닌데. 그림으로 보면 진짜 간단한데. 소리로는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 지금 방송 이후에 첫 콤으로 진지한 표정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타봤어. 이렇게 오래. 이제 요리는 완성이 됐어요. 끝이에요? 네? 네. 되게 간단해.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요리는 쉬운데 이 소리가 어렵네요. 그치. 근데 약간 좀 감 오는 건 하나 있긴 하다. 나도 지금 살짝 오고 있어. 아직 마지막입니다. 역시 이게 올라가야죠. 뭘 벗기죠. 감 왔단 말 취소. 근데 왜 메뉴를 이걸로 고르셨죠? 근데 메뉴는 진짜 쉬워요. 요리 완성됐어요, 지금. 이미 끝났나요? 네, 지금 요리 완성된 요리가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어렵네요, 분들한테. 자, 김수찬 씨, 어떻게 소리로만 듣고 지금 대충 감이 오는 게 있으십니까? 감이 왔는데 예. 마지막 소리, 데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감을 철회해야겠어요. 나태주 씨는 어때요? 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아까 근데 예스!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실 감이 오는 게 있긴 한데 마지막에 부스럭부스럭 소리 때문에 갑자기 메뉴가 완전히 다른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지금 혼돈의 지금 네. 맞아 거의 뭐 혼돈의 도가니, 혼란의 도가니. 자, 지금부터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추리해 나가서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리에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나태주, 김수찬 씨의 본격적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지금 귀담아 듣고 있죠? 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요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요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요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요리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시는 요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두 분의 수준을 저희가 높게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재료를 보면 압니까? 재료를 보면서. 근데 지금 뭔가를 막 닦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뭐가 자르고 닦고 했단 말이야? 노래 부르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뭐 하는 거야? 뭐 어디 뭐 비비는 거야? 저거야. 그래. 얼핏 보면 두 분이 통화하는 거 같아요. 대화하고 계시는 거 예. 같아요. 불 켜기 전에 뭐 한 거야? 뭐 하신 거죠, 선생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그거야. 앞뒤는 이야, 답답합니다. 불 켜기 전에 뭘 하셨는데 이거 계속 듣고 있다가는 잠깐만, 이거를 요리도 그렇고 아, 그래도 진짜 거침없이 갑니다. 동시에 나왔어, 재료 선정을. 계란. 왜 똑같이 또 계란이죠? 계란에 치즈. 어 정도의 스피드면 지금 누구랑 얘기하신 거죠? 쟤는 똑같이 담으시네요. 햄. 햄. 자, 당근, 양파, 치즈 다시 내려놓고. 맛살. 아따. 뭘 당황해서 자꾸 저희를 쳐다봅니까? 야, 치웠다. 이거 모르겠다. 아니 근데 요리를 어쨌든 시작을 했다는 건 대략적인 메뉴는 떠올리고 지금 계란을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태주 씨 어때요? 아니 계란을 깨놓고 갑자기 당근을 썬다고요? 뭐요? 내가 여기서 썰어가지고 소리를 들어봐야겠다. 그렇지,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소리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둘다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소리가 해야 되냐?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아, 이것도 아닌데. 큰일 났다. 정말 큰일이다. 안 알아? 지금? 알아? 예? 안다고? 아, 말 걸지 마세요. 음식 중이니까. 자, 요쯤에서 머릿속에 등장하는, 떠오르는 우리 메뉴. 전혀 안 떠올라요. 오. 그래요? 저는 약간 마리 속. 뭐라고? 마리. 절대 아니야. 아. 마리야, 계란 마리야.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야, 모든 메뉴가 다 요리가 되네. 저희 음악이 노래? 되네. 아니요. 어. 마리. 눈치 보지 말아요. 마리짱, 마리짱. 네. 양파를 지금 깍둑썰기라. 여기 칼질을 이렇게 자주 해보진 않으셨나 봐요, 그죠? 그래, 뿌렸어. 오케이, 뿌렸어. 야, 태풍. 표정으로만. 얼굴 봐. 네. 진짜. 뭔데? 뭔 줄 알고? 오, 지금 뭐예요? 하시다가는 뭔가 소리에 따라서 자기가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저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
결혼도 말도 안 되는 거 나오죠. 나태주 김수찬 이제 외로운 싸움이에요 진짜. 네. 외로운 싸움입니다. 선생님들 잘 읽어주세요. 자, 다 됐다.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다고. 다 됐대. 다 됐어. 끝났어. 믿어도 될까? 끝났어요. 끝났어. 오. 김수찬이 끝났다 이제. 어. 아니 너무 답답하실 때는 어쨌든 각각 또 한 번씩의 힌트를 쓰실 수 있으니까. 아, 한 번? 아 그래 맞아. 포장에 예. 써버려야 되는 거는.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뭐야? 첫 번째 힌트 쓰실 수 있어요. 예. 뭐 이거 뭐야? 왜 세운 거야? 노. 잘 가자. 아 힌트 하나 이렇게 날아가네. 김수찬 너 죽었다. 노. 날아갔어. 끝났다. 아 써야지 힌트 하나. 아 근데 지금 나 생각했다. 찬스. 야, 아니 근데 바로? 다들 바로?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스를 다 이렇게 김수찬 찬스! 하던 거 맞아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하세요. 오, 시간을 왜 2분 받으세요? 여기. 42분 남았어요. 예스. 예스. 그래 맞아. 어. 들렸어? 어. 오, 맞아. 아니야. 너무 막혀지지 마. 나태주 씨. 근데 어쨌든 시원하게 예스를 받아갔습니다. 김수찬 씨는. 네. 와, 수찬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뭔가 아, 이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없이 그냥 달리는 느낌 있죠? 네. 그렇죠. 그냥 뭐 채소는 그냥 썰어야 채소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썰고 계신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인 거야. 나태주 씨 지금 뭐라고 듣고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이야. 야, 저분이 고집 있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 솔직히 음식 하면 되거든? 근데 나 지금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혼돈이야. 나 뭐 하던 거 있나 보죠? 4번이요. 이게 설거지 하는 소리인데 이거 아, 어? 무슨 소리지? 뭘 묻히는데 지금? 저도 한번 줘. 아. 네. 아, 들으면 또 아시니까. 예, 제가 잘 뭐죠? 뭐였지 이거? 뭐였죠? 화면을 보고 났는데도 그 부분만 딱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모르겠네. 뭘 이렇게 잡고 뭘 자꾸 뭘 섞었어. 그러면 우리 직접 만든 까미 짠 거 4번만 똑 빼서 한번 들어봐요. 네, 네. 아, 저 알 것 같은데 딱 이 소리 그러면 그건데? 딱 그거예요. 정말 딱 그 소리. 뭐 까미 짠 건 바로 안 하고 해.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네. 야채인가요? 그런 거 유도신문 하지 말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해결을 찾아야 돼. 네. 지금 주재료가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예. 둘 다요? 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파스타도 있고 즉석밥도 있고 뭐야 뭐 빵도 뭐야, 있고 뭐야. 뭐 이렇게 라면도 있고 이렇게 주재료가 있잖아요. 예. 아, 원래 대체적으로 힌트 주실 때 좀 마지막에 좀 언급하는 게 저기요? 네. 김이 메인이라고? 김이 메인 김 좋아해요? 야 김을! 야 이게 진짜 맞다면 정말 소름인데?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게 두 분이 진짜 각각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진짜 힌트 대방출! 개인기를 보여주신다면 저희도 힌트를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대관 선생님. 오? 송대관 선생님 가면은 유행가 신나는 노래 태진아 선생님 예? 눈 감고 고개 까딱거리는 게 포인트야.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나의 동반. 야 잘한다. 그러네. 김현자 선생님 갈게요. 김현자 술 저녁길에 잔뜩 집히면은 아 힘쌍 힘쌍 감사합니다. 나태주 씨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뭐야? 개인기 생일인데 너무 궁금했어. 뭐라고 질문을 하셨나요? 그렇지 그건 상관없죠. 메인이 면인가요? 자 그럼 면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예요. 면은 시원하게 아니에요. 네. 그럼 라면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닙니다. 저는요 네. 공중 돌게 하면서 당근 격파를 하겠습니다. 어? 어? 와 진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아유, 이 정도야? 아니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혹시 자, 뭔가 공중 돌기 탁했는데 당근이 두 조각이 나면 성공을 시켜주십시오. 어머. 태준님이 두 조각 나면 진짜 그런 거 한다고? 간절하게 간다. 오케이! 나태주! 달려라 달려 태권브이 언제?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공중에서 성공 아닙니까? 언제 짜는 거예요? 이게 태준님 덤블링 할 때 깨는 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잘 안 보여. 진짜 이 좋은 거야. 그렇죠.
해주세요.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야. 공개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사실 아까부터 계속 혼돈이 계속 됐던 게 주 메인의 재료가 없다. 그래. 가져가신 것들이 없어요. 네. 4번 때문에 계속 거기 골이 빠져 있다가 네. 고민하고 개인기를 하니까 이게 답이 나오네. 아, 역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개인기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김수찬. 와, 정성호 선생님, 성대모사 플러스. 모찬까지 갈게요. 아, 이 내기의 키친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친이라는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개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잘한다. 그래서 힌트를 쓸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를. 아니, 나태현 씨 본인이 지금 진행하지 마시고. 그래, 안 하는 거. 뭔가 예스를 얻어갔잖아. 요리를 하세요. 자,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보세요. 네. 상당히 모욕스럽네요. 그러면서 지금 나태주 씨의 재료들을 컨닝하고 있어요. 밥이 메인인가요? No. 왜 난 밥을 왜 든 거야 거기서? 교란작전. 아, 지금 왜냐면 김수찬 씨가 지금 나태주 씨 손만 보고 있어요. 보고 싶고 가나. 내가 좀 힌트를 줄게요. 네. 어떤 결이라는 거? 메인은 네. 계란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그거는. 네? 오케이 진짜 마지막. 메인은 네. 치즈야. 이건 솔직히 좀 패키 있었다. 메인은 치즈다. 조합을 잘 해보세요. 메인은 치즈인데 면 요리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밥 요리도 아니고? 이거 다 나왔잖아. 봐봐, 지금 계란은 공통적으로 가져갔죠. 예, 그다음에 채소 가져갔죠. 썬다고. 예. 그럼 저기서 이제 예, 파스타 면 빼고 라면 빼고 밥 빼고. 야, 정말. 아, 이 정도면 그냥 알려주고서 그냥 요리하는 게 빠르겠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해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어야 돼. 아유. 잠깐만요. 아유, 많이 떨어지다. 잠깐만요. 야. 이게 뭔가요? 뭐가 훅 지나갔어요, 우리 앞으로. 이게 뭔가요? 예. 갈 길을 잃은 김수찬 네. 씨입니다만 중간 점검은 저희가 또 해가죠. 중간 점검은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중간 점검?